안녕하세요. 윤여준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디지페즈 기업 탐방 네 번째 시간. 신서 첨단 의료지구에 입주해 있는 뉴다이브입니다. 뉴다이브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뉴다이브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뉴다이브입니다. 아,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네, 제가 뉴다이브 대표 조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뉴다이브가 어떤 기업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뉴다이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지적장애와 같은 신경다양인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 들어 드라마 우영우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직까지 식약처나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 약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어치료사나 인지치료사, 사회성치료사 같은 치료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마주보고 면대면으로 하는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료사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환자들도 치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을 통해서만 치료가 유지가 되다 보니 치료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도 매우 길고, 뿐만 아니라 시간당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치료 비용 때문에 월 수백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만들어주신 게 버디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발된 버디인을 통해서 사회성이 개선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앱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혁이가 부탁했던 굿즈는 분명 토끼 캐릭터라고 했었지? 아마 저걸 말하는 것 같다. 어? 그런데 저건... 저기, 저 굿즈는 뭐예요? 피터와 친구들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심해 해파리를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고 요즘 인기가 가장 많아요. 심해 해파리를 모델로 한 캐릭터래. 그리고 인기까지 많다니. 어쩌면 진혁이 동생도 토끼보다 해파리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제품을 드릴까요? 헷갈리는데요. 틀린 거 골라보세요.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를. 정답을 모르겠어. 뉘앙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진혁이라는 친구가 내가 동생을 위해서 사주려고 했던 토끼 캐릭터가 아니라 딴 거를 사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감정을 실어서 친구의 실망감이나 이제 당황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콘티를 짰고요. 전문 성우분께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게임처럼 돼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정말로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료사, 특수교육 대상자 10명을 모시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치료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약 1,400줄 정도의 인터뷰 스크립트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치료실이 아닌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제품의 기획에 대한 설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CDC라든지 소아정신의학회 권고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 기전들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임상시험을 38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국내 5개 종합병원에 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의 필요성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의료기기의 가치, 가격을 결정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네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저희 제품이 시장의 필요성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두 가지 중에 한 개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기관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제품들에 대한 높은 관심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질환이 인간의 뇌의 기능과 또 깊은 연관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뉴다이브가 신서첨단 의료지구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한국뇌연구원이 바로 여기 신서첨단 의료지구에 입주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과거에는 마음을 닫은 질환 혹은 양육을 잘못한 것처럼 알려져 있었던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기능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신경다양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저희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사회성이 증가하고 뇌기능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MRI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뇌연구원과 더불어서 일본 후쿠이카대학에서 일본어 버전에 대한 실증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까지 진출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 독일, 미국의 허가 당국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CES 2025년도에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셔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친구들이랑도 더 쉽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제가 뉴다이브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아이를 20년 넘게 치료를 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치료의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달이 되고 아동들이, 청년들이 사회성이 개선이 되어서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임상심리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 뇌영상 분석 전문가분들과 과학적인 입증을 보이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버디인이 한국식약처에 승인을 받고 세계적으로 진출이 되어서 국내외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